다음 주면은 3월 시장이 시작됩니다. 시장과 수급 그리고 심리 이 세 박자가 딱딱 들어맞아야지만 우리 시장에 또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시그널이 있다라는 건데 일단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IT 투톱도 빠지면서 지수도 정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3%대로 깊게 밀렸는데 한켠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 눌림목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요. 10만전자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적 바탕으로 좋을 거라고 하는데 일단요 실적 기반으로 쭉 반도체 관련주들이 잘 갈 수 있을지 실적을 좀 보는 행복펀드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반도체 관련주들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접근해야 될까요? 네, 그거는 반도체의 삼성에 일단은 제가 보기엔 7만 전자를 다시 한번 갈 것 같고요. 근데 반도체주들도 이제 전공정, 후공정 뭐 여러 가지 소재주 따라 다르게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신규 상장한 것도 다르게 움직이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조정받는 주식과 조정받지 않는 주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반도체도 조정을 받은 후에 안정적인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공격적으로 반도체가 좋다고 그래서 무조건 사는 것보다는 좀 안정권에 있는 주식을 매수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안정권에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어떤 종목이 될까요? 저는 저번에 얘기했지 뭐 디바이스 ENG 뭐 이녹스 첨단 소재 뭐 이런 것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종목에 대해서도 또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또 박스권에 있을 때 너무 쭉쭉 밀릴 때 들어가지 말고 어느 정도 좀 안정권이 들어오면 그때 좀 눈여겨봐라라는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일단은 이렇게 또 흐름을 쭉 보면서 반도체 관련해서 송포트 전문가님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또 긍정적인 행복펀드 전문가님께서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송포트 네. 전문가님은 언제 좀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는지요? 반도체 관련주는 제가 보면은 지금 밀리면은 분할 매수를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주를 보면 오늘 나온 뉴스도 보면은 정부에서 6,500억 정도 반도체 펀드를 조성해가지고 시스템 반도체 쪽에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최근 DRAM이 품귀 현상을 보이면서 반도체가 이제 슈퍼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지금 DDR4 같은 경우도 22개월 만에 4달러를 회복했고 그다음에 2분기부터는 서버용 DRAM도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인텔 같은 종목들이 주가가 상당히 좋게 움직이다가 어제 이제 상당히 많이 좀 급락을 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보면은 이제 마이크론에 대한 주가 전망을 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최근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에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삼성전자는 전체 매출에 차지한 비중이 반도체가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이닉스는 전체가 다 반도체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가 좋아한다는 것은 직접적인 수혜가 가장 큰 것은 하이닉스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에 접근하는 투자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당황하실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반도체 안에서 투톱을 본다라고 하면 반도체의 비중이 많은 SK 하이닉스 쪽으로 보는 게 더욱더 수혜를 많이 받을 것이다라는 또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이렇게 IT 투톱이 쭉쭉 잘 간다고 하면 국내 시장에서도 뭐 훈풍이 불어오는 게 아닐까 이런 좀 약간의 기대감 가져봐도 될까요, 송펀드 전문가님? 최근에 보면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보면요,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면은 충분히 좋은 보면은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도 96,800원에 1월 10일에 고점을 찍고 최근 계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60일 이동평균 선에 조정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하락에 대한 반발성 매수가 되면서 거래량도 좀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 이 가격대, 그러니까 제가 보면 최저점 한 8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행복세를 보이고 다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밀릴 때마다 분할 매수해가지고 길게 투자하시면은
제가 보면 10만 원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분할 매수하셔서 10만 전자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좀 다른 포인트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 그리고 3월 첫 번째 첫 거래일 시장에서 우리는 어느 포인트를 봐야 될지 행복펀드 전문가님 어느 쪽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다음 주에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업황이 좀 좋은 것들을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 싶고 그러니까 그 업황에 좋은 것들은 일단 반도체도 좋지만 저는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조선업종과 해운 그다음에 미용 화장품 네 종목 정도를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 주에도 그렇고 계속 그렇지만은 조선주들이 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삼성 중공업 조선해양 그다음에 대우조선도 그렇고, 네, 한국조선해양만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조정을 받으면 이쪽 종목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최근에 저번 주에 보면은 HSD 엔진도 블록딜 때문에 상승하다가 밀렸듯이 이런 종목과 더불어서 이제 미용 관련주들,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주들, 그 다음에 해운 관련주들, HMM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날도 상승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지금 현재 고점을 돌파해서 19,000원까지 지금 현재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운 업종과 더불어 조선, 그 다음에 미용, 화장품 쪽으로 조정받는 주식들을 사면 어떨까 싶고, 해운, 이제 미용 관련주는 휴제를 비롯해서 이제 휴원스, 그 다음에 대웅제약 뭐 이렇고, 그 다음에 휴원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웅제약 있고, 미용 관련주는 코스맥스 뭐 이런 거, 아모레퍼시픽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 조정을 받고 박스권 하단에 있다 그러면 매수하는 관점에서 한번 들어가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눈여겨볼 테마는요. 크게 업황으로 또 주제가 되고 네 가지 섹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운, 조선, 미용 그리고 하나는 바로 화장품이 되겠습니다. 네 가지 섹터를 좀 눈여겨서 크게 바라보셨는데 그 네 가지 섹터 안에서도 업황이 조금 더 좋은 종목들이 뭐고 또 어떤 것들을 좀 더 봐야 될지 잠시 뒤 관심 종목에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고요. 송포드 전문가님은 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다음 주 시장 포인트에서. 다음 주에는 제가 보면 가장 또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에서 양해가 열립니다. 양해가. 맞습니다. 3월 3일 날 중국 양해 이제 정치협의회가 열리는데요. 3월 4일 날은 그러면 정치협의회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중국이 행동을 할 것인가 그런 계획들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3월 5일 날은 중국 전국인민대회가 열립니다. 3월 5일 날. 이 3월 전국인민대회에서는 뭘 발표하냐면 앞으로 중국의 재정정책을 어떻게 실시하겠다. 그다음에 통화정책을 어떻게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전체적인 경제 운영 방안을 발표하기 때문에 이 어떤 내용을 발표하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하고 그다음에 아시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영향이 혹시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재정 통화 정책에서 긴축 정책을 한다. 그러면 당장 우리나라 증시에 타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 전국 인민대회에서 과연 중국이 어떤 통화 정책을 앞으로 고수하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파장은 상당히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전국 그 인민대의 결과를 한번 잘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타격이 좀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돼서 타격이 크다면 어떤 업종들이 좀 타격을 많이 받게 될 건지 이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어느 업종보다는 시장 전체의 타격이 옵니다. 최근에 보면은 뭐 인민은행에서 유동성을 해소하거나 네. 15금리가 급등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이 급락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네. 당장 뭐 어떤 업종보다는 모든 업종이 거의 피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대응 방안은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걸 잘 체크해야죠. 그냥 이슈를 좀 더 잘 체크하면서 봐라. 알겠습니다.